뭐 돌릴 수 옥탑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어? 아 누구야 목소리 왜 이래? 어? 어? 아 누구야 목소리 왜 이래? 우리 저 탁성 PD님이 어디 가셨나 보네. 탁성 PD 잘렸어요? 여러분들이 목소리 지적을 많이 하셔서 해외로 목소리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번 목소리 AI야. 내 하늘 파고드는 가시가네요. 해외로 목소리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번 목소리 AI야. 쉬리 아니야 쉬리? 네. 남자 쉬리? 녹음된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를 내기에 앞서 네. 이번 주부터 바뀐 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룰이 바뀌었어? 긴장했다라는 거지. 준비했다더니 지난주에 너무 빨리 끝났다. 답이 아무데나 튀어나오니까. 제작진들이 그래. 비상이 걸린 거예요. 맞아. 이게. 먼저 그동안 여러분께서 난이도와 상관없이 10문제를 냈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난이도에 따라 1단계부터 네? 10단계까지 문제를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왜? 아,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진다. 아니, 왜? 우린 괜찮아요. 도현이가 있어요. 네. 암만 어려워 봐라. 허세장렬.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먼 힌트는 없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라도 힌트를 얻고 싶으시면 그에 따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빡빡해졌네. 아, 그러니까 힌트를 남발하지 않겠다 이거지. 우리가 맞춰야지 뭐. 아니, 원래 동현이 있어요. 힌트 없이 맞춘 것도 많아. 맞아. 됐어요. 오늘 안 받을게요. 다행히 옆집 찬스의 기회는 여전히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뭐 경훈이가 오늘도 두툼하게 입고 왔어. 진짜 제대로 입고 왔어. 아예 야외 옷차림으로 오더라고. 진짜. 하나 더 준비했어요. 아, 야외 전문 리포터. 오늘은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 아니 또 게임을 해서.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뭐 동현 씨도 오시고 했으니까. 어, 새로운 게임. 네. 뭐 아니 혹시 그럼 출석부 하는 거 봤어요? 출석부요? 네. 그거는 못 봤는데. 아, 못 보셨나? 그러면 출석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이거 어떻게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서로 의지하면서 푸는 거야, 네. 당연히. 집단 지성이 부서지자. 화이팅! 화이팅! 이게 지금 제일 쉬운 거네, 이제. 네, 그렇죠. 아.